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유니크한 패널을 갖고 찾아뵙게 됐는데요. JHS에서 제작이 되는 하운팅 미즈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HS의 하운팅 미즈 패널은 미드레인지를 다이나믹하게 컨트롤하는 미드 스위퍼 EQ 패널이라고 하네요. 중음역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dB로 컷하거나 부스트할 수 있으며 400Hz에서부터 7.5kHz의 대역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텁고 힘있는 클린 사운드부터 빈티지 소형 튜브 앰프의 박시한 사운드까지 연출이 가능한 페달이고요. 특히 드라이브 페달과 궁합이 아주 뛰어나 크랭크업 사운드나 시원한 리드 사운드, 강력한 스타일의 사운드도 간편하게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페달을 다른 드라이브 페달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 브레이크업 사운드에 양질의 미드레인지 튜브 드라이브를 추가하거나 블루스 릭, 롱 리프, 리드 솔로 등 다양한 최적의 디스토션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 볼륨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드와 스윕이 있는데요. 두 개의 컨트롤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으며 부스트 특정 레인지 주파수를 최적의 상태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드 노브는 12시 방향으로 설정할 경우 부스트 되거나 컷되지 않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중음역대가 부스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윕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고음역대가 부스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하이로우 토글이 있는데요. 미드 노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파수의 피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네요. 로우에 위치하면 부드럽고 넓은 피크, 하이에 위치하면 선명하고 명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소리가 바삭바삭해지네요. 일단 12시에 뒀을 때 네.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뭐 소리가 두터워진다기보다는 되게 까끌까끌해져 바삭바삭하다. 그 바삭바삭하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요 상태에서 저희가 토글을 하이로 약간 기타를 치는데 그 지퍼로에 살짝 좀 태워서 먹는 느낌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탁 구운 거 말고 그 이제 살짝 더 해서 그 거뭇거뭇하게 거뭇거뭇과 그 맛있죠. 딱 그 거기 어딘 것 같아요. 소리가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이렇게 치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평소 피킹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일부 끊어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끝에 탁탁탁 탁탁탁탁 여기서 약간 뉘앙스 주면 바삭바삭하죠 소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미드와 스윕 노브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드를 먼저 일단 볼륨 좀 잠깐 네. 조금 더 줄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미드를 컷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약간 알바네즈 기타 소리가 나는데 그죠? 이 그쵸? 소리 알바네즈 클린턴
알바네즈가 됐네요. 다음은 저희가 수입 노브를 이용을 해서 하이를 한번 부스트 시켜볼게요. 하이를 커팅. 이거는 부스 자체가 원래 하이가 좀 있나봐요. 네. 그 축의 바삭바삭한 그거는 탄 듯한 이 소리는 안 없어지네요. 자, 이제부터 저희가 그렇습니다. 드라이브에다가 물려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계즈 같은 경우는 미들이랑 하이 영역이 강해서요. 네. 얘는 미들이 강하니까 레드락스를 네,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레드락스 단독. 네. 그죠? 오. 자, 일부러 여러분들 좀 더 들으시라고 네. 게인은 거의 안 줬어요. 레드락스에 약간 크런치 정도로 잡았는데. 그리고 저는 이 상태에서 토그를 로우로 바꿔서 사운드를 듣는 게 더 네.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로우로 한번 바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거 끄면요. 네. 레드락스 원래 소리입니다. 네. 키면요. 네. 자, 게인을 이번에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꺼볼까요? 막 끈거도 좋긴 한데, 끈거도 좋긴 한데 일단은 이제 묻었을 때 확실히 얘가 뭔가를 더 그 빈대를 채워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친구 자체가 워낙 좀 바삭한 애라서 바삭함도 좀 더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채워져야 될 영역에는 알아서 지가 알아서 들어가서 메꿔주는 그러니까 느낌이 레인지가 있어요. 넓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은총 씨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채워진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렇게 스펀지라든지 아니면은 이 화장지를 깔아놓고 이게 물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싹 번지면서 빈틈을 메꾸는 것처럼 네네. 사운드가 메꿔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미드를 좀 더 부스트를 시킨 상태로 레드락스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진짜 옛날 JCM 저기 900 같은 소리가 네. 나네요. 800, 900 같은 느낌이에요. 꽉 차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원시원하고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뭔가 탄 듯한 네. 바삭바삭한 또 느낌으로 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하운팅 미즈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하운팅 미즈에 대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불타 죽은 유령 이렇게 드릴게요. 이 유령인데 아마 불타 죽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불귀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을 JHS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사운드를 가지고 논다 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에 나오는 이펙터들이 이전에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드라이브 페달들 아니면은 이제 앰프에서 영감을 받은 페달 아니면은 유명한 드라이브 페달을 복각해서 만드는 것이 JHS의 가장 큰 사업
그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연출을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분, 연주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운드를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노하우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이 진짜로 진짜 이펙터 덕후는 이 사람이 이펙터 덕후예요. 너무 진짜 이펙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A부터 Z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이펙터들을 다 만들고 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5! 네, 오늘 점수 잘 맞네요. 네, 오늘 느낌 있네요. 하여튼 JHS가 이제 시도를 많이 하고 실제로 뭐 원래 약간 JHS가 네.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되게 뿌듯한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약간 선구자 같은 페달에서 이제는 너무 그런 회사들이 많아져서 많지만. 이제는 약간 고인물이 됐죠. 뭔가 이제 초신성이나 뉴비 같은 느낌보다는 이제는 고인물이고 워낙 노련하고 그 배틀그라운드 들어가면은 그냥 그 있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하면은 들어가자마자 헤드샷 터져 죽잖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늘 항상 이제 칭찬할 만하고 이 사운드에 그냥 그 기준을 너무 잘 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연주를 하시면서 자신의 기타 사운드 조금 부족했다. 뭔가 아쉬운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페달보드 가지고 오셔서 기타랑 같이 하운팅 위즈를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